1차 토론회에서 저는 대법원이 주관한 재검표 때 실제로 나온 불법 투표 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이걸 좀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확대해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도로 붙어 있는 투표지 등을 보여주면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 연수울, 경남 양산, 서울 영등포 을의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법원은 급기야 10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청주 상당구 재검표를 아예 내년 대선 이후로 또다시 연기해 버렸습니다. 4.15 총선 이후 120곳 이상에서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 사무를 법원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법원이 계속 미루고 있는 것 뭐 이건 정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선거 사범을 수사했던 전문가입니다. 이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쏟아지는 가짜 뉴스 투표지들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최소 30-40%가 됐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지 이송 과정에서는 50분이면 될 거리를 여기저기 빙빙 돌아가지고 1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기록도 있습니다. 또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등포 을에서는 134세 두 명을 비롯해서 사실상 유령 인물인 100세 이상 투표 선거권자가 46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에 입각해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4.15 부정선거를 주도했으며 또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최재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최 후보께서는 페이스북에 4.15 총선 사전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솔직히 그 글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장을 바꾸고 또 나중에는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한 후보님의 명확한 입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관리의 부실에 관해서 선관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촉구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선거 4.15 총선의 특히 그 사전 투표 관련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두 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다소 표현에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내렸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